아니 그럼 이건 뭔데? 등기 이전 날짜가 바로 며칠 전인데 네가 할아버지 뒤캐는 거 아니면 네가 어떻게 벌써 이런 걸 떼가지고 들이밀었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. 내가 시켰다. 내가 부탁을 했어. 아버님. 소유권 이전이 끝났다길래 그 서류 떼서 함 대표한테 보여주라고 그랬어. 그게 뭐 잘못한 거냐? 왜 흥분하고 난리들이야? 아버님 그런 말씀을 저희한테 안 하시고. 대형이 35개서 떼내가지고 퇴사 준 거야. 니들이 알았으면 방방 뛰었을 거 아니야. 아니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태영이 걸 왜요? 네가 내 돈통에 돈을 안 채워놨으니까 어떡하냐. 그래서 내가 알아서 덧셈 뺄셈을 했어. 전 동의 못합니다. 태영이 몫을 더 챙겨주시면 챙겨주셨어야지. 아니 왜 태영이 걸 떼어서 태희를 주세요? 내 마음이야. 아버님. 그럼 내가 30억 도둑 맞고 그냥 지나칠 줄 알았냐? 아니 아버님 정말 왜 이러세요? 너는 태영이만 자식이냐? 그 남 준 것도 아니고 네 딸 줬는데 왜 방방 뜨고 그래? 그 제 딸이 아버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네요. 무슨 얘긴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.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, 할아버지. 그런데 이 땅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려고요. 물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 사주신 걸로 알고 제가 지환 오빠랑 같이 잘 관리해 볼게요. 야, 남페이. 뭐냐? 지환이랑 상의해서 그 땅에다가 뭘 할지 궁리를 해봐. 네, 감사합니다, 할아버지. 한번 이렇게 쓴맛을 봐야 정신 차리고 다시는 멋대로 굴지 않겠지. 우지환 하나로는 모자라서 이제 너까지 날 가지고 놀아? 니들이 내 발에 제대로 밟혀봐야 정신을 차리지? 양집사님 경찰서 보내세요. 할아버지가 편들어주시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니? 저도 도박 한번 해보려고요. 운명이 누구 편인지 궁금해졌거든요. 왜? 네 재산이 늘어나면 우지환이 너 더 쳐다봐줄까 봐? 백주홍이가 주변에서 알짱거리니까 마음이 막 급해지디? 어머니. 도박? 해! 해! 어디에! 지 인생 지가 망가뜨리겠다는데 누가 말려 누가!